자, 이번에 영상 찍어볼 코끼리예요. 아프리카 코끼리가 모델이긴 한데 그냥 코끼리예요. 이렇게 머리 있고 이게 턱이에요. 입이 있는 거죠. 하고 몸체는 삼각형으로 했어요. 삼각형이 좀더 괜찮아 보이죠? 저는 삼각형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.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. 자, 그럼 적어볼게요. 이번 거는 몸 차이가 조금 어려워요. 어렵달까 조금 성가셔요. 자. 세모 두 번으로 기준선을 맞춰요. 여기 절반에 맞춰서 접고 여기 한번더한 다음에 여기 사이 됐어. 여기가 기준에 맞춰서 여기 맞춰서 여기가 앞다리, 여기가 뒷다리, 여기가 머리가 될 거예요. 머리엔 또 상아가 있었죠? 여기 선을 내놓고 자, 다시 볼까요?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해줘요. 이렇게
가지고 이제 학적기 자, 여기 학적기를 하고, 이제 여기가 상아, 여기가 코가 될 부분이에요. 여기는 뭐 머리겠죠? 이제 여기는 아이스크림 잡기. 여기도 아이스크림 잡기를 하고 이제 여기 뒷다리 만들어야죠. 이렇게 뒷다리 부분도 만들었어요. 뒷다리, 앞다리, 여기 머리 할 거, 이렇게 돼 있죠? 여기 가운데쯤이 턱이 될 거예요. 이제, 여기 상아,
이게 상하가 될 부분이에요. 이제 상하가 좀 보이게 여기 맞춰서 여기 두겹 되는 곳 있죠? 두겹 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자, 상 한쪽 만들었고, 여기도 똑같이. 똑같이 해줄게요. 여기 두겹 되는 것 기준으로 깎아서 됐어. 이렇게 됐고, 이제 여기는 좀 내려야 돼요. 그렇다 너무 다 내릴 필요는 없고, 조금만 남겨서. 여기 내려서 코끼리 코 부분 비율을 확보하는 거예요.
이렇게. 그리고 얘가 귀 부분이 될 거예요. 이제 그 다음 몸체 하는 거죠? 몸체는 올려서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요. 여기도 이렇게 예, 선을 내고 여기까지 선 내는 건 됐죠?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 면적을 만드는 거예요. 여기 한번 1차로 빼고, 이렇게. 한번더 면적을 빼주는 거죠. 하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세모꼴로 몸체 만들어지는 거죠. 여기는 잘 맞춰주시면 돼요. 좀 당겨서
이렇게 가고, 여기는 이쯤에 맞춰지게. 여기도 조금 1단계에서 맞춰주시고 이제 코끼리 여기 할 거예요. 여기는 이렇게 내려줘요. 내려주고 여기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고 얘가 들어갔죠? 이렇게 들어간 걸 잘 빼줘요. 여기도 여기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여긴 보이니까 깔끔하게 나와버려서 정리하면 되겠죠? 됐어.
여기 이렇게 몸체 앞다리 쪽이 임의로 살짝 접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. 애매하달까 그래요. 이제 머리. 머리는 여길 맞춰서. 여길 맞춰서. 여기 각지개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턱, 여기 머리 할거된 거예요. 이제 보시면 거의 다 형태 나왔죠? 좀 어려운 것, 좀 이쪽에 애매한 것 치고는 좀 빨리빨리 나오고 있네요. 여기. 근데 여기 머리 쪽도 좀 애매해요. 일단 여기 코알 부분. 잡고. 하고 코 부분 코끝에 부분 했고, 여기 코알 부분 한번 얇게 쳐내요. 이렇게 코가 됐고, 주름 삼아 선몇개 내주는 게 좋겠죠? 이렇게 선몇개좀 내주고. 이제 머리 쪽좀 정리해야죠.
여기를 좀 이렇게 올려서. 흐흐. 뭔가를 만들어요.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뒤집어 까고. 여기 아래쪽을 뒤집어 까서 코끼리 귀 면적을 만들어요. 이러면서 좀 꺾이죠? 이걸 좀 꺾이게 잘 활용하면 돼요. 이쪽을 잘 꺾이게 두면서 귀가 휜 거를 표현해요. 여기부터는 좀 다듬기를 잘해야 돼요. 이렇게 머리 살짝 꺾고, 면적 눌러야 되니까 여기도 좀 펴야겠죠? 면적을 좀잘 최대한 늘리면서 이렇게 잡아요. 그러니까 머리도 이거 좀 적기 어렵겠네요. 앞다리랑 머리가 살짝 적기 어려운 그런 코끼리가 되겠네요. 이제 잘 꺾고. 코끼리 눈 표현할 겸 이리 꺾어주고. 여러분들 임의대로 잘눈 표현하시면 돼요. 어쨌든 잘 이렇게 하시면은 코끼리 머리가 되는 거죠. 임의가 많이 들어, 임의랄까 다듬기를 잘해야 되는 코끼리 머리 쪽. 이제 몸체는 상대적으로 더 간단해요. 그래도
이렇게 잡아주고, 꼬리 만들고, 이제 이걸 올려요. 여기도 올리자. 올려. 됐어. 이렇게 하고, 삐져나온 거는 다시 잘 정리하고, 이제 다리를 잘 정돈하면 돼요. 여기도 너무 기니까 여기다 살짝 넣어주면 좋겠죠? 여러분들 취향대로 잘 다듬으시면 돼요.
됐어. 이제 옆에 것도 똑같이 잘 닫으면 되겠죠? 머리를 조금 줄일까요? 머리를 이렇게 조금 더 내려야겠는데요. 이렇게 좀 내리면서 여기가 꺾이게 해서 귀를 좀더 표현해 주는 게 좋죠. 여기는 살짝 이렇게 꺾여 보이게 해서, 좀더 내려놓고, 귀가 좀더 둥그러지게. 그런 걸다 같이 표현해야 돼요. 자, 그러면, 코끼리 접기 완성이에요. 보시면 여기도, 머리를 닫는데 좀 신경 썼죠? 아, 그리고 여기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무게중심 때문이에요.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두껍고 얘가 좀 얇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좀 치우쳐져가지고 이렇게 종이국에 넣으면은 무게중심이 맞춰져요. 여러분들도 종이 접으실 때 무게중심 안 맞는다 하면은 이렇게 무게중심 맞추시면 좋으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코끼리 접기 완성입니다. 끝.